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특히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. 국제 유가와 정세의 영향으로 외식 물가도 뛰고 있는 건데 당분간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.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. 개업한 지 8개월 된 춘천시 후평동의 한 분식점. 그 사이 나무젓가락은 5번, 플라스틱 도시락통은 3차례나 가격이 올랐습니다. 식자재와 포장재 등 가파르게 상승한 재료값 때문에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손님 발길이 뜸해질까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가격을 올리고 싶죠.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저희도 덩달아 오르는 건 맞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까지 또 올리면 사정은 15년차 경력 상인도 다르지 않습니다. 코로나19로 절반 이상 감소한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른 건 식자재값뿐입니다. 적자라도 피하고자 5년 만에 모든 메뉴의 가격을 1,000원씩 인상했습니다. 우리도 안 올리고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너무 뭐 자재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난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.4%.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기후변화 등 국외 요인이 외식 물가를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.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. 한동안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.